안녕. 코리어 엔터프라이즈에 온 걸 환영해. 카메라를 바라보고 먼저 자기소개 부탁할게. 안녕. 나는 미디어학부 20학번 정령이고 지금은 쿠빅 학회 활동을 하고 있어. 반가워. 안녕하세요. 저는 쿠빅 15기로 활동 중인 데이터 과학과 김지우라고 합니다. 코리어 엔터프라이즈에 어떤 직무에 지원했니? 저는 쿠빅 에서 홍보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 지원서를 보니 쿠빅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학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줘. 우리 쿠빅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고, 쿠빅은 현재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유일무이한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고요. 데이터를 통하여서 다양한 분석도 진행하고 프로젝트나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부하는 학회야.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다루는 학회, 데이터로 세상을 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쿠빅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전 사람한테서 얻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매력 포인트.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학회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 힘든 점? 힘든 점이라기보다 나는 문과생이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수리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걸 메꾸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기도 하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좀 낯설어서. 근데 다른 학회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괜찮아. 학회 자랑 타임 20초를 줄게. 우리 학회의 자랑은 일단 고려대학교 유일의 데이터 학회이고, 고려대학교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저희 네트워크도 되게 끈끈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도 되게 좋고 학회원들끼리 사이도 좋고 그리고 멋있는 학회장님들과 학회원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게 최고가 아닐까? 입사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면접장에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빅 15기로 활동 중인 데이터과학과 김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20학번 정영희라고 하고요. 쿠빅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함께 공부하고 나아가는 학회입니다. 네, 쿠빅은 1년에 2번 모집을 하고 학기가 끝나는 6월과 12월 2번 걸쳐서 3주 동안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크루팅 절차로는 서류 전형이랑 면접 전형이 있는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원서를 통해서 면접 대상자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인원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보통 한 기수당 20명 내외로 뽑고 있어요. 쿠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학기 활동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씩 다른 활동을 진행해요. 구체적으로는 방학 때 한번 스터디를 진행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학 중 활동이랑 학기 중 활동이랑 다른데요. 방학 중 활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줌을 통해서 하고 있고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심사에 따라서 네 가지 분반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이렇게 있고요. 그 방학 내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방학 끝 무렵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대회를 실제로 참가를 해보고 팀 단위로 그 결과를 쿠빅 콘테스트를 통해서 공유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방학 세션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스터디도 진행하는데, 이 스터디가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학회원들이 직접 제안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시로는 논문 리뷰하는 것도 있고, 시각화 스터디라고 해서 태블로라는 툴을 활용하여서 이걸 같이 공부해보는 스터디도 있고, 그리고 직접 딥러닝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딥러닝을 다 같이 더 구현해보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분반에서 네 분반으로 나뉘었는데, 그 네 분반 안에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특정한 주제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저번 학기에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를 했었는데, 고대신문이라는 저희 교내에 있는 신문사와 함께 그 자연어 처리랑 데이터 저널리즘을 함께 기획하여서 신문을 만들고 도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모든 학회원이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하신 심화 스터디랑 장기 프로젝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심화 스터디는 저 같은 경우는 금융 데이터 스터디 하면서 주식 종가 예측하는 거 이런 거 공부했었고요. 장기 프로젝트는 저는 음악 추천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심화 스터디랑 장기 프로젝트 둘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시간을 비워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회 내에서 학기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진행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어떤 분들은 인턴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 동아리와 함께 병행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학회원들이 병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은 저희가 2주는 거의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준비에 있어서 부담도 없고 오히려 학기 중에 다른 시간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석박사 연구원을 가시거나 혹은 기업으로 취직을 하시는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나 뭐 금융 그리고 물류, 공정화, 모빌리티 등이 보통 종사하시고 AI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재직하고 계신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삼성생명,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데 많이 재직하고 계시고요. 석박사 과정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본교 연구실 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좋은 AI 연구 실적 내고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일단은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시고 데이터를 한 번쯤 만져보고 싶으시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생인데 사실 물론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문과생분들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부한 얘기긴 한데 되게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회 공부가 모두한테 낯설고 어려운 게 맞는데 또 학회원 분들 보면 어려워하시다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재밌어 하시고 코딩 을 아예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한두 달 뒤면은 다 하고 프로젝트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배우려는 열정이 강하신 분들 들어오면은 뭐든지 해내시는 것 같아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